오늘 또 베르크루즈 12년씩 18만 킬로. 예? 사연이 많네. 사연이 많아. 예? 어? 저 뭐고 하이테크 뭐에 그 갔다가 기름 세고 볼트 안 잠그고 예? 흑기 맨크를 빠아프고 예? 차주보니 막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시네. 어? 딱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주분한테 결론은 돈 준 만큼 일합니다. 결론은 돈 준 만큼 일한다니까. 자동차도 3천만 원짜리면 우리 동생이 그랬습니다. 프리우스 사가지고 야 프리우스 어떤 놈 하니까 형님 딱 3천만 원쯤은 만들어 놨습니다. 내장재가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동생이 내장재가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런 나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연비에 딱 맞춰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차는. 프리우스 타는 분한테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프리우스가 안 좋다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 또 댓글 달지 말고 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일한 만큼 돈 주는 만큼 뭐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차주분이 뭐 기름도 세고 뭐도 세고 터보치고 가보고 뭐 해봐도 다 안 돼. 왜? 어렵거든. 어려워. 우리 블렌저 친구도 있고 블렌저 하는 친구도 한 명 있고 블렌저 하는 사장도 한 명 있고 베르크루즈 보기 싫다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아 너무 어렵다면서 차도 크고 엔진도 크고 해가지고 힘들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래놨는데 우스기소기로. 그래서 뭐 작업을 하면 비싸게 부르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도 있고 또 그만큼 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젝터 한 개 바꾸고 토크를 안 잠가 놓으니까 기름도 새고 그걸 바꾼다고 열어보니까 안에 볼트도 안 가 놓고 그냥 그래 된다니까. 바쁘게 일하고 그러니까 바쁘게 볼트를 한 개를 못 잠글 수는 있어도 그래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라. 그래서 열심히 돈 받아 만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래서 이 차는 오늘 기름도 새고 매캐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서 이제 요 오리 있죠. 요 오리 터보 쪽 들어간 오리 이게 사제품입니다. 정품이 아닙니다. 그 오리도 바꾸고 기름 새는 거 잡고 두 가지 하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그래서 이게 새 차 사셔가 지금까지 타시는데 어디 가니까 차를 팔아라면서 새 차를 사라라면서 그렇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면서 그래 말씀하시네. 기분 나쁘지. 멀쩡한 차를 좀 팔아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수리해 줄 생각 안 하고 차를 바꿔라면서 그래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네. 아이고 참. 오늘도 그래 베르크루즈 한 개 들어왔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겠죠. 보신 김에 약간 매캐한 냄새 나는 거는 그 흙기를 해도 조금은 납니다. 근데 이 차는 한자 벨트도 한번 바꿀 때 됐고 흙기 작업도 한번 할 때 된 그런 거는 이제 또 차 후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기름 세고 약간 저쪽으로. 근데 저쪽에 기름 세는 거든 매연이 세거나 그러면 매연이 나오거든요. 기름이 흐르거나 하는데 저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한번 잠시 한번 뜯어보기는 뜯어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차종 이쪽 주위에서 좀 매캐한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외기로 실내에서 내기 외기 해놓으면 내 외기로 해놓으면 그 매캐한 냄새가 실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거의 싫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뭘 조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보입시다. 또 열심히 해야겠죠. 또 이런 얘기 해놓고 또 저도 얼렁뚱땅 해주고 나면 골치 아픈데 단디 딱 해야겠습니다. 오늘 단디 믿고 울산서 오시는 단디 해야겠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보다 고수들 많네, 뭐. 안 할라니까. 그러니까 안 할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할라한다고. 안 만질라한다니까.
상대 붙죠. 어. 아. 요, 요가 뭐 중가 아, 안 보이노? 먹어라. 아, 딱 먹어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가 이게 드릉드릉한 게. 뭐가? 요거. 아, 그거는 박열, 박열 그 판. 요거. 근데 야는 좀, 그래도 상태가 별로 나쁘진 않네. 기름 많이 새진 않았어요. 면 새거나 그렇게 잡은 게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 요런 데서 한번 크리 가는 생기거든요. 그렇게 탁 깨지고, 금이 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새는 게. 요런 데는 바스켓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마이크 바스켓. 그러게 뭐, 기름이 새거나, 누구야 할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냄새가 나면 그거는 어떻게 그걸? 네. 여기 약간 아닌데 뭐 뚜껑 문자 한번 열어봐줬으면 뚜껑이 그런데 이걸 파이프 이게 걸려가지고 열릴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잠깐만 열어가지고 그 안에만 여기 가스켓 들어가거든. 주는 가스켓 한대 들어가있어. 생긴다 없어. 이렇게 해서. 새는, 그, 판때기 위가 새카만, 요, 판때기 안에 내장이 판때기가 새카맣게 된다고. 이거는 차주분이 동호회에서 사신 겁니다. 내가 한 거 이거.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했지. 뭐 지저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땡기면 한번 닦았습니다. 네. 귀찮은데 좀 귀찮은 점이 있지. 작업하다 보면 그래도 뜯은 김에 좀 닦아놔야 또 제맛이 나겠지. 그래서 식었습니다. 어? 나도 귀찮아. 나도 사람인데 다 똑같지 뭐. 그래도 식었습니다. 들어가볼까? 이 좀 빡빡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야는. 잘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자! 스트레스 받아서 아 이제서 손 봐야겠네요. 이제서 손 봐야겠어. 소리 안 해.
이게 그 냄새가 인젝터 쓰고 그 죽어졌습니다. 종아리가 터졌어. 그러니까 냄새 나지. 그쪽이 맞아? 콜, 척척척척척척 한다 아닙니까? 척척척척척척 하잖아요. 동아리 터졌어. 이거 변화 없어. 이쪽에서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동아시가 터져가 매연이 나오는 거야. 하네. 예? 하네. 동아서 터졌네.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손댈 때 잘못 손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매연이 나오지. 매연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동아셨어. 여기 이어서 5번이나 2, 3, 2, 4, 6이니까 6번이나 4번에서 나온다. 4번은 그 완전히 칼아. 그럼 그 6번이 문제가 생겼겠지. 1번은 아닌 거고 요 소리 나는데. 무시해 그들. 혼나야돼 혼나야돼 뭐 이래 잡아놨노. 와 이거야 야마 죽었나. 에헤이 아 될라나 모르겠네. 스피드 메이트 출발하자고. 내가 끝으로 어디까지 출발하자고! 근데 저기 여기서 그 가스가 셀 게 없는데 그래. 괜히 뜯어봤네. 아저씨. 아저씨. 내가 따다로 안 했어. 이봐라,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이봐라. 이따오로 잡아야 해. 이거는, 그 볼트가 아닌데, 이런 볼트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꼽아놓고. 에이. 들어가면 장대라 생각한다. 아, 안 되는 길. 이봐라. 이 지 볼트, 이거, 그 볼트, 이거 아닌데, 이거는 또 어느 볼트가 또 바깥 껴놨노? 이놈의 새끼들, 진짜. 응? 혼나야 돼. 난 뒤 딱 안 하고, 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 왜 보고 가는 느낌이지, 왜?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진짜 난디 안 하고 이 새끼들 이래 좀 다 됐다고 내가 보내고 이게 되겠어 이거 걱정 마. 나 수리하면은 그냥 작게 안 받아 크게 받아 이래가 되겠어. 에휴 이 새끼 일을 똑바로 안 배웠어. 그래 일을 똑바로 안 배웠어. 응? 우리한테 와가 씨 내가 마음에서 깨야지 씨. 곱게 배웠어 그래. 참아. 헝그리 정신이 없어. 헝그리 정신이 새끼들. 어? 헝그리 정신. 어? 이래 되겠어? 근데 그 저거 되나? 뭐? 저 밑에 버트고 인젝터 버트고. 안 되지. 양반. 동아실 빼야 될까 이거? 뭐라? 빼주는 거라고. 뭐? 그래 빼주겠나? 해봐야지. 전문가 아이가. 어? 전문가 아이가. 그건 아니고. 전문가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뒤로 잡으면 되나 이라고 이렇게 뒤에 풀 배선을 빼기 싫어서 내가 이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끼 갖고 깍제끼 있는 지금 배선을 아저씨 배선을 내가 빼기 싫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요래 묶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저씨 갈라요? 괜찮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왜 이래라 저래라 했었는데 어? 아이씨 알아서 뛰라. 그럼 그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계속 요즘 운동으로 저 조지고 있지. 아니 그거 운동 조지면 안 돼 그거. 조지고 있다니. 아, 아이씨 그 엘보 온거 같으면 엘보 나 쓰고 난 뒤 운동을 조지했나 봐. 아 시끄러워서 몇 번인지 모르겠네. 보자. 몇 번이고. 하하이 6번. 2,4,6 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6번이 딱 걸렸어! 다행히 제일 똑같아. 난 니 딱 안 좋아, 이 새끼들!
내가 어 독거래서 쪼아라 했지 어? 내가 독거래서 쪼아라 독거래서 안 쪼고 이 새끼들 그냥 대충 쪼아놔 이 새끼들 응? 일부러 쪼았어 그래 내가 어? 일부러 쪼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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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이래가 응? 아 시끄러워 볼트 풀리겠나 아 겁나는데 왜냐면 그때 4번 때문에 4번을 6번에다 끼워보라 했거든 그래서 아... 6번을 그럼 그 그러면서 잘못 그거 했네 나 안 좋았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씨 풀리겠나 어머야 어머야 가자, 들어가자. 야, 아씨 눈 줄여야겠다 이거. 이거 커트 한번 해. 아씨 눈 꼬리 찔릴 것 같아. 아씨. 이봐 이렇게. 이거 잘라. 대신 자르지 말고. 잘못해서 뱃살 잘라야 되는데 조진다 인생 조진다 어? 와요 아이고 그냥 풀리네 그냥 풀리 쪼아난 건 알고만 뭐 내가 그때 봐도 에이가 인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인간들아. 대충 손으로 쪼아놨고 안 땡긴 것 같은데 오렌지 님이 그 소리 나는 게 없더라고 4번도 지금 제대로 잠깐 드릴게 500만 주시면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크렌치 100만원짜리 한번 쫙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참 이래 작업을 해놨어 이씨. 차가 냄새가 나지 그래 냄새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아, 뭐, 이거 때문에 오신 거야? 아니라 터보 쪽에 냄새가 나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그 터보가 냄새 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냄새 난다는 것 때문에 와갖고 보니까 지금 이거고 아 이거 시동을 거니까 이제 냉간실 시동을 걸어보니까 아는 거지 칙칙칙칙칙칙 한다 해 기사 소리 난다 해 아 그래 다행이다 저 아는 게 아니라서 아 저 아니까 뭐 씨 일이 많은데 오늘 오후에 또 이야기 있는데 뭐 안 보죠? 오오오노오노노노노 통통통 빠지겠네 넣어 어? 결정적일 때 전화 한대 이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 이래야 되겠어요? 인증 딱 봐.
그 시기를 만들어 놨네. 그 시기를. 아, 내가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고 진짜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 말하고 싶은데. 제일 좀 발라야 되겠다. 아이, 저질스러운 사람. 아니, 뭐 제일 바른데 뭐 저질러. 당신은 저질이야. 아, 완전 안 좋으니까 다 탔네. 아, 다 들어갔다. 아이고, 이래야 되나? 동화자 지금 한쪽으로 터졌붙지. 동화자가 한쪽으로 터졌붙지. 그러니까 뭐 절대 나쁜 거니. 아이고, 그래도 원인은 원인 잡혀서 다행이다. 네? 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깎이면서 동화자는 두 개가 다 제대로 하라 안 다해서 그 아들이 합니까? 그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한다고 전문가 되는 게 아니야. 아이씨처럼 눈 감고 다 아이하고 저런 거 맞지? 그럼. 아이씨처럼 눈 감고 다 아이라면 딱 놔야 되고 저런 거 딱 놔야 되고. 에이, 전문가지. 아이씨, 없는데. 전문가 누가 있노? 그 사람 있어. 이거 전문가 누가 있노? 어? 아이고야. 전문가가 좋다. 열심히 안 뿌리지. 아, 이거 조지 나왔네. 조지 나왔어. 이게 인젝트를 4번하고 6번하고 바꿨답니다. 그리고 결국에 4번 인젝트를 교환하셨다는데, 어쩐지 뭐 냄새가 난다 하니까. 차주분께서는 여기, 요게 가스켓이 터져가지고 그래 되지 않았냐라고 아까 요 뜯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뜯어봤는데 아니죠. 냉간시 딱 되니까 딱 느낌이 나네. 그래 이쪽이라서 다행입니다. 그죠? 원인 잡았어. 멀리서 오셨는데 원인은 못 잡아서 그냥 보냈으면 조금 그거 했겠죠. 인젝터 씨 장착하는 것보다 청소하는 게 더 힘드네. 아이고야 씨. 사람 잡혔다 씨. 사람 잡혔어. 인젝터 가독 보면 오링이 그죠? 오링이 문제 생겨. 리턴 오링. 그래서 요 쪼개나 오링 한 게 있거든요. 응? 요 오링. 요 오링 한 번씩 가는 게 좋습니다. 보고 이 차 보니까 좀 상태가 좀 삐리해서 갑니다. 요 오링 요거 쓰면 돼요. 요거. EF-000 키를 딱 바르고 해야
조금 그거 하겠죠. 아이고 씨, 그거보다 씨 없는 것보다 씨 청소가 더럽다 씨. 응? 동아시 바꿀까. 어째보면 이 작업을 두 번 하는 거죠, 두 번. 네. 정상적으로 토크를 딱 쪼아놨으면 이상이 없었을 건데, 그죠? 차주분은 차주분대로, 어? 매연 냄새 난다고 스트레스 받고. 실내에 타고 있으면 내기, 외기로 하면 그 매연이 안으로 들어와. 그거 불편하지? 되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인젝터 볼트, 중요 볼트든 무조건 토크를 쪼아놔도 장가됩니다. 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재탕, 쇠탕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장가. 그냥 장가라면 장가. 그냥 박사들이 그래 만들었으면 그냥 장고면 돼. 어? 생각하지 마. 뭘 생각해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럼 절대 문제가 없어. 꼭 잔다 그랬다가 문제 생긴다니까. 그러다 불이 나면 우짤놓고 그 참 위험하구로. 운 좋게 그래도 오늘 요 작업 해가지고 제일 차주분이 그게 했던 게 매연 냄새 나는 거. 매연 냄새 나는 거. 이쪽에 매연 냄새 날 게 없는데, 그래. 운 좋게 그래도 해결해서 저도 기분이 좋네. 차주분이 그 내역했던 그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응?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자기 부모 같으면 씨 그걸 그따위로 장 증거를 하겠어. 응?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어, 돈 받은 만큼. 응? 나중에 이거도 왜 안 자 이거 클립도 들고 밀어야 돼. 왜 안 밀어놨노? 응?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씨. 단디, 예, 단디. 나중에 불나가지고, 어, 차주분, 차주분대로 그거 하고, 어? 차 물리주는 건 상관없어. 차는 물릴 수 있어. 어? 근데 사람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으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항상 기름 세는 거, 물 세는 거 이런 것들 정말 힘들어요. 항상 이 정비사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들이 잘 했다고 하더라도 차주분들도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돼. 지켜봐가 내 차가 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 그것도 고지해야 돼요. 차주분도 그걸 업무라. 어? 누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노? 이래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아니라 일일 점검을 해야 돼. 일일 점검. 뭐가 안 좋으면 안 좋다. 뭐가 좋으면 좋다. 이래 얘기를 해야 정비사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제 역시도 실수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오일 엔진오일 갈든가 물 갈든가 이러면 항상 보름을 지켜봐라 한다고. 왜? 물이 셀 수가 있다. 우리 집에서 물을 안 새는 게지만 나가다가 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차 후에 문제가 생기면 차주분들도 안 지키보면 안 지키면 그게 이제 서로가 그게 된다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래서 정비를 하더라도 항상 사람이 세차도 나가 불나고 기름 새고 하잖아요. 세차도. 근데 정비사 일반 카센터가 해서 뭘 수리가 잘못되면 잡아 죽을 것이기 얘기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라인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고 의사도 실수하는데 뭐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을 하든 간에 지켜보고 확인하고 가족들 타는 차니까 경유 냄새가 난다고 하면 경유 냄새가 왜 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 정비사도 잘해야 되고 차주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안전하게 탈 수가 있지. 아시겠죠? 무조건 정비사 책임이라고 정비사 잘못하면 책임이 있지. 책임이 있는데 차주분들도 그런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입장 차이가 다 있어. 어? 공동묘지 가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몇 명 있는가? 어? 다 그 이유가 다 있지.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리를 하고 나면 한번 차주분들도
확인하시라.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우리 후배님도 사람이고, 전국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다 사람이라. 그래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실수를 해. 실수 한번 되면, 그거는 감안하고 다시 작업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래. 실수를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키포인트 딱 말씀드립니다. 돈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 싼 만큼, 싼 마이닝이 있다, 싼 마이닝. 차주분이 뼈저리 나오는 느끼실 겁니다. 뼈저리게. 옆에 계시는데. 뼈저리 느끼실 거라. 아이고, 잘 됐어, 다행. 자,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타야 자, 아프지 말고, 예. 아이고, 참.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타라. 진짜. 아프지 마라, 아이. 앉아, 아이. 응? 이차 하면 고향 앞으로 갈 수 있다, 이. 어? 그니까 아프지 마라, 아이. 응? 아프면 안 돼. 오래오래 타야지. 아이고, 또 베르쿠즈 들어왔네. 예? 소리가 딱 베르쿠즈 소리인데. 우리 딱 소리만 들었다가 이제 아 이거는 새끼들 뭐 이거는 또 잘 안 넘기네 색을 바꿔줄까 어, 베르크루즈 뭐 약한 거 없는데 오 가쁘네 주차장이 주차장이 베라크루즈 수고하셨습니다 베라 저 엔진 쪽에 소리가 나가지고 어허이 소리 나는 거야 예 소리 나는 거 어떤 소리 나시지? 이 그 혀 타면 안 나고 얘 네 밤새 쉬어 놨다가 아침에 시동 딱 걸면 네. 소리 이런 소리가 납니다. 몇 킬로 타셨지? 95,500킬로. 몇 년식이시지? 12년식입니다. 지금 걸어보니까 그래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밤? 아 이게 그 처음에 딱 걸면 소리가 이한 번만 들어보시나 미치겠다. 미치겠어. 또 이거 다 빠진 소리 나네. 그니까요. 소리,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나요? 뭐예요? 그 열 좀 나면 안 나요? 예, 그, 운행해버리면, 네. 안 나다. 그래서, 울산에서 왔는데, 동네 그, 차 타고 가서, 이, 괜찮니? 이차 울산.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예. 이씨, 소리가 안 나니까 모르겠다 하는 거야. 모르면 되나? 알아야지. 그, 어떤 사람은 또, 펜벤트하고 그 베어링 네. 그 소리 같다 하는 것도 하고 잡이 잘 안 오네요 그 잡이 저도 잡이 잘 안 옵니다 근데 거의 그 벨트 쪽 소리 같네요 근데 그런 소리가 잘 안 나는데 그런 하다가 저 운행해버리면 또 소리 안 나더라고요 네. 전혀 안 납니까? 저 운행해버리면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예. 약간 차면이다 난 코스인데 얘. 난 코스인데 얘. 어떻게 해드릴까 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얘. 진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참네. 골치 아프네. 그렇다고 뭐 엔진을 배터리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어. 이 차도 지금 어? 울산에서 오신 분인데. 아 이거 뭐 때문에 오셨는데. 미안하고 뭐 오일 새가지고. 아 오일 새로. 아이고 참 진짜. 역시 차를 이제 10년 되기 전에 바꿔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이 차주분도 서비스센터 들어가니까 엔진을 차로 바꿔라고 얘기했다는데 지금 네, 멀쩡한 차를 아무 문제 없다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시험을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람도 그렇고 지도 말씀은 하죠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렇다고 뭐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 바보 뭐시고 차 때문에 열받아가 있으면 지금 그 어제 그거가 답이 안 나가 요 지금 김해역까지 왔다 그래 봐
하니까 뭐. 사회 사람 아주 보여주고 전문 같아. 아, 전문가도 뭐 지금 아직까지 잘 몰래 갔는데. 전문가 아닌데 야. 사실 빠꾸 싫어 사는 거 진짜 사네. 이거 뭐 해결되어 뿐이야. 내가 뭐 일을 하는 상태에서 성격이 이래가지고 뭐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고. 아, 이 빠뿌네. 빠뿌 없잖아, 이거. 정확하게 지금 뭐, 빠뿌써. 키가 빠져뿐네. 이거, 이거 지금 울산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베라크루즈인데 울산에서 오셨다 가네. 어, 베라크루즈 막, 우리 집 나와가지고, 큰일 났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렇지, 요, 여기 뭐 끝나야 뭐 소리를 들어. 일어, 일하고 있나?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꼽았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겠지. 나도 하기 싫습니다. 나도 하기 싫습니다.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볼트 새거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쪽도 이 볼트가 원래 아닌데 와샤 있는 볼트 새거 두개 꼽고 그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냄새가 안 나겠지. 아이고 차주 봐. 이거 산다고 이거 꼽셨다. 시동 한번 걸어봐야겠지. 다 꼽았나? 다 꼽았나? 다 꼽았나? 스캔을 한번 해보고 다 꼽았네. 오케이.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타자. 기사 소리가 조용해졌죠? 칙칙칙칙칙 기사길 소리 이거 어? 기사 소리 안 나죠? 아이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타자. 아프지 마라 이제.